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곧 빼빼로데이가 보니까 12월 11일이잖아요. 솔로지만 빼빼로데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빼빼로데이 영상을 준비합니다. 바게트 빵을 가지고 대왕 빼빼를 만들 건데 식상하니까 바게트 빵을 딱 쪼개면은 안에 막 초코크림이 막 흐르는 초코크림 폭탄 대왕 빼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바게트 빵 끝에가 너무 딱딱하거든요. 끝에 한 5cm 정도? 여기 이렇게 잘라주시고 초코크림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긴 막대기나 아니면은 뭐 팔 게 있으면 좋은데 파진 않아도 구멍을 이렇게 구멍이 안 나게 조심, 구멍 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. 초코크림이 들어갈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. 키다란 집게가 있으면 좀 편할 텐데. 네, 이렇게 크림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주시면 되세요. 끓는 물 위에 그릇을 올려주시고 초콜릿을 부어주세요. 지 혼자 녹아요. 어느 정도 녹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절대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지금 다 초콜릿이 녹았습니다. 이제 빵에 발라주면 돼요. 초콜릿 이 접시에다 놓고 초콜릿을 입혀주시면 돼요. 이렇게 매끈하게 초코를 잘 발라주셔야 돼요. 저는 이거 눕히면은 자국 생기는 게 싫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불안하면은 빵을 미리 차가운데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한 10분, 20분만 둬도 겉표면은 차가워지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초코를 바르면 겉에 빨리 마를걸요? 일단 이렇게 들어가지고 초코를 충분히 빼줘야 돼요. 충분히. 그래야 안 흐르고 안 찐덕거려요. 빼빼로 안에 들어갈 초코 시럽을 만들 건데 설탕을 넣어주시고 중력분, 우유, 코코아 파우더를 8g? 끓여주세요. 끓여주세요. 진짜 야매긴 야매네요. 이렇게 초코 시럽을, 아니 초코 크림을 만든 건 저도 처음입니다. 좀 진한 걸 해볼까요? 원래 초콜릿 100g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더 넣어보겠습니다. 이거 타지 않게 진짜 잘 저어주셔야 돼요. 이열 꾸덕한 초코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. 딸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어주실 거예요. 엿다가 비닐에다 이거 초코크림 식힌 거예요. 한번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딸주머니가 완성이 되죠. 여기 일단 쓸 때만 꼭다리 딱 자르면 돼요. 됐다가 잘 오오 됐다 오, 꽤 많이 들어갔는데. 오, 다 찼다. 오, 많이 들어간다. 오! 오,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? 초코크림이 이렇게? 봐봐요. 오! 이렇게 흔들어서. 끝까지. 네, 이게 최대로.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. 최대로 들어갔습니다. 이거를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, 여러분. 겉에 바르고 남은 거 있잖아요. 묻혀주실 거예요. 샥. 짠. 테두리로 접착선을 초코로 해주세요. 여러분, 이거 보이시나요? 진짜 깔끔하게, 진짜 나는 진짜 어디 빵집에서 만들어 온 것 같아. 이게 제가 만든 빼빼로입니다.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를 해서 꾸밀 거예요. 제가 금손이 아니기 때문에 희몽님이 직접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남자 여자를 그려볼 거예요. 그럼 제가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맛있는데요? 괜찮으신데요? 초코크림이 가득 차 있다는 게 말이 돼요.
대왕 빼빼로를 만들어봤는데 안에 진짜 초코가 주르륵 흐르는데 다들 먹어보니까 안에 초코크림이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서 저는 없지만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한 번씩 대왕 빼빼로를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